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6절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늘 가운데 내려와서 교우들과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은혜롭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출구에 서기도 어려워서 그냥 가운데 내려왔더니 그냥 인사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인사하셔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인사를 하려고 섰는데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곤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 시간이 길어지고 뒤 예배가 준비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기도는 따로 기도 받으실 목사님들이 섬겨주시도록 했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너무 절박한 기도 제목 때문에 그렇게 다른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으시라고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 저는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나요? 그런 탄식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응답을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목사의 기도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거의 전문에 해당됩니다. 이런 성경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많지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다 기록되기는 요한복음 17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건데 이 기도는 곧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기도해 주고 계신 그 기도라는 거죠. 궁금하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언제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들이 기쁨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자들이 환난 중에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기쁨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믿음,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하나 되려고 애를 써보지만 부부가 하나 되기도 쉽지 않고 가족이 하나 되기도 쉽지 않고 교인들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답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왜 영광일까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보일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나면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로운 것이기보다는 충격이고 너무 혼란스럽고 심지어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피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값을 져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그걸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냥 말로 쉽게 표현하니까 세상의 모든 죄라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끔찍한 죄, 인신매매, 무슨 끔찍한 성적인 타락, 강간, 폭력, 테러와 집단학살, 전쟁,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끔찍한 죄 모두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셨을 정도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셨을 정도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런 경우를 속량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말하는 속량의 의미죠. 그런 정도쯤은 그냥 충분히 우리도 이해가 돼요. 아, 그건 감동적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자식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 참 슬픈 일이긴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도 해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죄를 지었는데 형이 대신 죽었다. 그것도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그런데 만약에 개를 살리려고 그 주인이 대신 죽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걸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충격이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될 일이죠. 이건 너무 지나친 일이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개를 살리려고 주인이 대신 죽어. 흉악한 범죄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 이건 사회에 엄청난 공분을 일으킬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세상에 이건 미친 짓이지. 아니, 끔찍한 범죄자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이건 충격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그게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눈이 뜨인 사람은 그 다음엔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라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어요. 하나 되라. 부부가 하나 되라, 가족이 하나가 되라, 교인들이 하나가 되라. 아니에요. 하나가 이미 된 것 지키라.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아니, 부부가 언제 하나가 되었어요? 가족이, 교인들이,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 된 것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어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핍박도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교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하나 되는 기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을 정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두 가지 엄청난 영적인 흐름이 뒤엉겨 있어요. 하나는 싸우고 미워하고 갈라지는 마귀의 역사, 또 하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다 지금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뉴스 보는 게 뭡니까?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그게 뿌리가 마귀의 역사예요. 좀 지나치게 들리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무슨 말 듣고 자랐어요?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들은,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그런데 자녀들에게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그러는 부모가 더 싸우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 배우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더 싸워요. 배운 사람이.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더 싸워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게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 그 배후에 그렇게 하도록 계속 충동하는 마귀의 역사 때문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또 서로 하나 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성령의 역사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 되어야지, 그게 크게 들리든 작게 들리든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미워하고 싸우는 역사도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용서하고 하나 되도록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증거하는 게 우리 사명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증거하는 거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리에서 이렇게 스피커 들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유예요.
2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고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진짜 믿으면 용서 못할 사람, 하나 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셨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믿어요. 그럼 누구랑 도대체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명예나 또는 가족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잃어버리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내 마음에 사라졌어요. 은혜의 감격이 내게서 사라졌어요.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사라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 입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잠을 못 자요? 당신이 왜 그렇게 밥을 못 먹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임재를 내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에 언제부터인지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언제부터인지 사랑이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 잃어버린 거, 건강 잃어버린 거, 명예를 잃어버린 거,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은 느끼면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것은 거의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소중한 돈, 집 문서, 땅 문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그건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은혜의 맛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가족보다 성공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게 우리에게는 모든 것과 같아요. 이 사실만 분명히 믿으면 싸우라고 그래도 싸우지 않아요. 돈 주고 미워하라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아요. 아유, 어떤 분은 목사님 제사장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만 그렇게 떡떡 강단에서 하니까 하나 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쉽지만 내 사정 알고 나면 목사님도 그런 말 못 하실 거예요. 그럴 사정이 충분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만 듣고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며 고통 겪으셨던 예수님을 그 골고다 동산에서 진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사정 몰라서 그래요 그런 말 안 하게 될 거예요. 용서 못하 사랑 못한다는 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내 속에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끔찍한 고통, 죄는 내가 지었는데 십자가 지시기는 주님이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 안 될 사람이 없다니까. 저는 한 번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제가 느껴보아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양 손목에 대못이 박힐 때 그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냥 상상만 해본 거예요. 내 손에 대못이 박히는. 그러다가 막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건 뭐 더 이상 묵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그냥 가슴이 뛰는데 진정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통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세요. 그러면 사람이 다 달리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다 달리 보인다니까요. 어느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한 제자가 말했어요. 고양이와 양이 구분이 될 때쯤 되면 새벽이 온 겁니다. 다른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구분이 될 정도쯤 되면 그러면 새벽이 온 것입니다. 그 랍비가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랍비님, 어느 정도쯤 되어야 새벽이 온 겁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이웃사람이 보이면, 눈에 보이면 새벽이 온 거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보이십니까? 그 말로 질문할 만한 내용도 아니죠. 뭐 옆 사람이 다 뻔히 보이죠.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보이냐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람이 보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은퇴 예배 때 인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가 천사인 줄 모르다가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 그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구나, 저 사람이. 여러분, 그 눈이 뜨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비로소 그게 보여요. 어느 여집사님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새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사춘기가 막 시작되는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 어머니와의 사이에 그 사춘기 시절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근데 이 자매가 대학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는 그는 종종 철야기도, 교회 철야기도에 가서 거의 밤을 새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일주일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새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에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새어머니께서 그 딸에게, 그래, 나도 잘못한 게 많지. 나도 용서해 줘. 그랬으면 이게 진짜 드라마가 됐을 거예요. 근데 새어머니께서, 그래, 이제 알았냐.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한 걸 이제는 깨달았느냐. 상처가 될 일이죠. 그런데 새 어머니가 내 진짜 어머니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그냥 감사했어요. 새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친엄마 같이 그렇게 믿어지고 여겨지는 것이 감사하다. 세월이 지나고 새어머니와 그 여집사님 진짜 엄마와 딸같이 지내요. 어디서든지 그 집사님, 그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늘 칭찬을 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부터 부모 자식 간에
가정 안에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교회끼리 난리도 아니에요.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안 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가? 이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 각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동안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결론까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잖아. 절대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안 할 거야. 그 결론이 하나 되는 거야. 하나. 어떻든지 하나 되는 길로 가자. 그게 주님의 길이더라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그게 뭐 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지고 깨어지고 그런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싸우고 갈라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게 깨달아졌다면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 위에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 우리 위에서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 영광 가운데 주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 주고 하나님 아프게 하고 하나님 무섭게 시험하는 이들도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깨어진 것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가 충만하고 놀라운게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화해자의 역할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가 어떤 저주와 형편에서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화해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깨어지고 갈라진 이들을 서로 하나로 묶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 되는 은혜, 하나 되는 기적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우리 민족에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소서. 세계 선교의 문을 새롭게 열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의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주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소서.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건축헌금과 약속한 약정헌금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가정의 완전한 구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주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사회에 깨어진 곳, 갈등하는 곳에 우리가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과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돕는 운동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동성애, 교과서 왜곡 등 하나님 왜곡되어 있는 이 일들을 바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 나라가 서게 하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일 성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종들,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회복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